오늘 승리하게 돼서요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이제 경기가 2회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보완해야 될점 보완해야 될것 같고 또 경기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기게 돼서 다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랜만에 2대0으로 이겼다 보니까 더 좋은 승리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소나기가 아직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연패하는 기간이지만 뭐 선수단 이제 패치에 맞게 운영 방향이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이든 또 이제 티엄만의 더좀잘 승리할 수 있는 색깔 뭐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더 이길 수 있을까 그냥 그런 대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딱히 연패했었다고 뭐가 크게 바뀌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언제든 잘하는 선수들이고 유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롤이라는 것 자체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제일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글 포지션에 있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잘하는 챔피언들도 많고 또 적응하는 능력도 굉장히 저희 팀이 뛰어나다 생각해서 그냥 뭐물 흐르는 대로 저희가 잘하는 거 위주로 그리고 좋은 거 위주로 잘 연습하면서 잘 적응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패치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미드 AD와 정글 AP의 그 영향력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 세다고 생각 안 해서 당연히 AD 정글 챔피언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팀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다만 저희는 AD 정글이든 AP 정글이든 굉장히 잘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전보다 줄은 만큼 AD 정글도 많은 조커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층 쪽의 방향도 잡지만 또 이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냥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합이 나온 다음에 그냥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서 상황마다 너무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 모두 이제 이겨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소나기가 뭐 이제 아직 뭐 지나가지 않았다 표현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정말 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일단 DK 같은 경우에는 이겨봤던 팀이고 젠지는 꼭 이겨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의 지금 흐름으로는 살짝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폼을 잘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승리 기점으로 기세를 끌어올려서 DK전부터 먼저 잘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서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막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쓰진 않아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많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스태프들, 프론트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승리로 인해서 연승을 또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경기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